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화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화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자,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신통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자, 윤석열 이 정권 하에서 밤새 안녕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는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시기에 했던 인사이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는 이 끼니를 걱정하던 시기에 했던 인사라고 하는 거 보면 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인사가 최근 썩 어울리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뭐 윤석열이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이 열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정확한 특검법의 이름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좀 깁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하는 놈이 범인이고 한마디로 이 순직 해병에 대한 수사 방해가 있었고 사건 은폐 및 조작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2주 전 이 신통할 탄핵 열차 시간에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은 지지율 20% 2단계쯤 진입하면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윤석열을 향한 이 탄핵 열차는 점점 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신통할 탄핵 열차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 날씨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밤부터 제주도 산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예상되고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서 덥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기온은 서울은 16도에서 27도, 인천은 15도에서 24도, 춘천 14도에서 29도, 강릉은 15도에서 29도, 대전 15도에서 29도, 전주 16도에서 28도, 광주는 16도에서 29도, 대구 12도에서 29도, 부산만 15도에서 24도로 조금 선선하겠습니다. 제주도는 17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아침 날씨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매일 아침에 신통할 하나리면 이 만사 오케이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신통하다 신통할 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개가 얼마나 귀여운데 자꾸 개라고 하냐고 이 양아치들을 라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첫 번째 단신입니다. 여권 최상병 특검 반대 4개의 이유에 야권이 조목조목 반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권이 주장하는 이 반대 이유 4가지는 첫째 수사 중이다. 둘째 여야 합의가 없었다. 셋째 특검 추천이 불공정하다. 그리고 넷째는 대국민 수사 보고가 피의자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금까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이 6번이나 있었고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특검도 4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검 추천권 여당 배제는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때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수사 보고는 뭐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도 많이 해서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무맹랑한 이 개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것이 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특검 부결 시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길다가 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자, 이준석이 아무래도 이 정통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할 모양입니다. 물론 뭐 유승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팔던 그 사기 행각은 결코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윤석열이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는 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하여튼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
이준석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주민, 최해병 특검 재표결 국민의힘 의원 7명에서 8명 접촉 중이라고 했답니다. 자, 21대 국회에서 이 재의결하는 것이 22대 국회에서 새로 입법 강행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지요. 근데 그게 어디 뭐 뜻대로 참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걸 기회로 탄핵이 훨씬 빠를지도 모른다는 거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경원 허은하 의견 100% 동의한다에 허은하는 나경원 존경한다고 했답니다. 자, 살다 보니 참 나경원을 존경한다는 사람도 있고 자, 나경원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허은하가 이 당대표가 되더니 나경원 챙기는 거 보니까 고향 땅이 살짝 그리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당장은 뭐 이 개신당에서도 최해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우리 편 같긴 하지만 피는 못 사귀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야, 육군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 한 명 사망하고 교관 한 명은 크게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신병 훈련소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에 벌어진 사고라고 합니다. 자, 군대도 하나의 사회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살상 무기를 다루는 곳인지 언제든 인명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고 방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 군의 임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순직한 이 병사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에 극성 팬들 가만 안 두겠다고 했답니다. 자, 이 김호중의 소리길이라는 게 있는 게 저는 뭐 있는지도 처음 알았지만 그걸 철거하겠다고 하니까 가만 안 두겠다는 이 팬심 대체 어떤 심정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철거를 거부하고 싶으면 이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수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뭐 의미에서 김호중 음주길로 변경을 추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졸업사진까지 합성했다고 합니다. 자, 하여간 이 많이 배우고 가방끈 길다고 해서 다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 사람 그리고 든 사람보다 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자식 보려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 서울대 보내려고 뒷바라지 했을지도 만무하고 뭐 제 생각에는 서울대 못 간 게 저 말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참 씁쓸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간단한 소식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통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운영위원장 사수로 대통령실 지킨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22대 원구성 협상에 앞서서 운영위원장직 사수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가 국정감사를 통한 이 현안 질의와 대통령실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고 대통령실이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는 기필코 방어해야 할 진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최근 당신과 이 거리가 있는 이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면서 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이 만 명이 넘게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뭐 당원들의 우려와 걱정이 이 이유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아도 이 당원들 심기가 많이 불편한데 자, 운영이 내주고 법사위 가져왔다. 뭐 여야 간 협상에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딴 소리 했다가는 벼락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정책 군기 잡기 시동 걸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이 당정 관계가 이 해외 직접 구매 규제 혼선을 계기로 일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이 총선 대패 이후 당정관계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커졌던 상황에서 이 정부의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여당 지도부가 군기 잡기에 나선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거 해외 직구 문제와 관련해서 이 TF까지 꾸리고 이 정부 부처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논의를 했다면서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고 이 발뺌하는 것도 그렇고 이 하나같이 이 C급 인사들이 모아놓고 저 정도면 오히려 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이번 총선 이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경제부총리라고 일선에서 일했던 추경호가 이 정부 부처를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법무부 최혜병 특검법은 3권 분립 위반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혜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로 헌법상 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행사해서 3권 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행정권을 담당하는 대통령에게 이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핵심 권한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입법부의 권한을 거부권 남발로 이 무시하는 대통령이 이 3권 분립 타령을 하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임명권을 행사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십시오. 자,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이 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해서 자,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은 임명장을 수여하면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 대통령실에 알려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윤석열 거부권에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은 최상명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정권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윤석열에게 아무리 경고하고 최후 통첩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시 용산 대통령실의 이 VIP로는 윤석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VIP로는 누구냐? 그렇게 묻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허은하 김건희 비호감도 상당히 높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허은하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허은하 대표는 행보를 시작하기 전에 사과를 하거나 뭔가 말씀을 하시고 외교를 하시든 다른 봉사를 하시든 정치적 행보를 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 허은하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개신당의 당 대표가 됐으니까 그러려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뭐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이 싸고 들던 양반들이 이렇게 김건희를 디스하는 거 보면 희망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뭐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데 이 간만에 500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안철수 최상병 특검 찬성 소신 투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안철수 의원은 최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이 변함이 없다며 이탈표가 아닌 소신 투표로 불러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은 국방, 안보, 보훈 등 이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위해서라도 특검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 특검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하도 이 간을 많이 보고 다닌다고 해서 간철수라고 불리는 건 이 본인만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 최혜병 특검법 투표할 때는 공개 투표라서 소신 투표가 아니라는 말씀인지 그리고 이제 와서 이 비밀 투표를 소신 투표로 하신다니 그게 믿음이 가겠냐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을 믿지 못하냐고 하신다면 자승자박 간철수라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한 이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김원경, 이봉우입니다. 예, 저희가 꽈배기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꽈배기 이슈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뉴스 꽈배기에서 차마 다 담지 못했던 여러가지 소식들, 특히 인권과 법 소식까지 네. 예, 여러분들께 한꺼번에 전달해드리고자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꽈배기 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유명한 유튜버들이
시사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 같은 초짜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10년 동안 둘이 티키타카 했던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숨어있는 뉴스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바쁜 아침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도 아깝지 않을 만큼 뉴스 꽉꽉 채워서 준비할 테니까요. 매일 아침 9시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꽈배기 이슈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꽈배기 이슈로 찾아오세요. 네, 월요일 화요일 두 번밖에 방송하지 않았는데 벌써 꽈배기 이슈 화제라고 합니다. 자, 모든 국민들의 시선으로 한 번은 꽈서 본다는 이 꽈배기 이슈 생각보다 재미있고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습니다. 자,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재미와 볼거리를 선사하는 꽈배기 이슈. 잠시 후 아침 9시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꽈배기 이슈.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00만 모이자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25일 시청으로 모이십시다. 네, 25일 토요일 집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통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건설적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라는 소식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외 직구와 관련한 의견 제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신이 아쉽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공개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한동훈 이 인간은 지가 뭐라고 이 뻑뻑하면 이 국민 앞세우는 걸까요? 뻑하면 국민 앞세워서 국민이 공감 못하실 것이라는 둥,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는 둥,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렇게 이 국민 마음을 잘 읽는 놈이 왜 총선에서 그렇게 아작났냐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 깐죽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한동훈에게 굽신대느니 딴살림 차린다는 소식입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신거리기보단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언급해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 당 안팎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새살림을 차리기 전에 이 징계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홍준표 온께서 아주 작정하고 이 한동훈을 까기로 하신 모양입니다만 나이를 먹으면 노인네가 아니라 노인애가 된다고더니 뭐 홍준표 옹이 너무 멀리 가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아도 이 징계 먹은 경험도 있으시겠다. 또 징계 때린다고 하면 이 정말 집 나갈지 모르니까 잘 달래서 이 데리고 가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이 집 나가면 이준석처럼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제가 국민의힘 걱정할 건 아니죠.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인사는 김건희 방탄용이 57.1%라는 소식입니다. 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최근 단행된 이 검찰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이 김건희 씨의 방탄용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 검찰 지도부 교체 인사에 관한 질문에 김건희 이 방탄용 물갈이라는 응답이 57.1%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윤석열의 측근으로 이 검찰 수뇌부를 바꾼 게 김건희 방탄용이라는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방탄용이라는 의견이 57.1%가 나오는 거고 이 김건희 특검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56.7%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신통할 탄핵 열차 끝까지 타고 계시면 종착역이 어딘지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심이 마피아 박철민 이재명의 20억 보도는 문제 없다는 소식입니다. 방심이가 국제 마피아 조직원인 박철민이 이재명 대표에게 20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보도한 이 종합 편성 채널 44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 없음을 의결했습니다. 이 방심이의 유일임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면책 특권을 가진 의원이 한 공적 발언을 인용 보도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국민이 뽑고 이 당원들이 선택한 제1야당의 대표가 자, 일개 가정주부인 이 김건희만도 못한 대한민국 이 대단하지요. 자, 거기다가 어제 제가 이 YTN의 김백이나 이 KBS의 박민 같은 종자들이 이렇게 발악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백이나 이 박민이, 유휘림에 비하면 조적지열, 세발의 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당에서 소주 한잔 판매, 이 법적 근거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달 말부터 식당에서 소주를 한 병이 아닌 한 잔 단위로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비알콜이나 물알콜, 이 맥주 주문도 가능해집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3, 5일 안에 공포돼서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어디를 가든 이 소주 한 잔 타령하는 대통령 덕에 이 잔술이라도 팔아보겠다는 모양입니다만, 자, 이 졸속 행정으로 욕먹은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이놈의 이 시행령 정부가 또 뭔 짓을 하려는 건지 참 걱정입니다. 김 빠진 소주 파는다는 게 맞는 건지, 한 잔에 얼마를 받을지 알기는 하고 이러는 건지 참 심히 걱정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급증에 이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그리고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이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싣고 국내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줄고는 있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뭐 한다고 했다가 문제 생기면 윤석열을 모르는 일이라고 하겠지요. 아무튼 설익은 정책 내놨다가 이 된설이 맞은 게 하루가 지났습니까? 이틀이 지났습니까? 예, 한번 돌아보면 택시부터 이 버스, 대중교통 기사님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라는 건 알고 이러는 건지 정말 또 걱정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부터 마치고 오늘의 정치 기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이 최혜병 특검법 거부로 일주일 남짓 남은 21대 국회가 폭풍 속에 잠겨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의결 부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심산이고 민주당과 야6당은 21대 국회에서 끝장을 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자, 21대 4년간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국회는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 듯 합니다. 오늘의 정치 기상도였습니다. 자, 오늘 신통할 탄핵열차 출발은 진실은 시간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 레오나도 다빈치의 명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꿩이 사냥꾼을 피해서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는 것은 자기가 안 보이니까 남도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린석은 사람들이 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꿩대가리 같다고 하는가 봅니다. 이 최혜병 특검법 거부하고 당장 모면하겠다는 것이 바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신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매주 수요일 출발하는 신통할 탄핵열차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는 이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주변에 기다리는 분도 많으셨는데 자, 2주 만에 만나니까 더욱 반갑지 않습니까? 자, 오늘 윤석열 탄핵지수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2주 만에 만나는 김남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가장 핫한 뉴스는 역시 윤석열 탄핵보다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추미애 당선자가 아닌 이 우원식 의원이 이기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서 이 사실 좀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통할 탄핵 절차 첫 주에 이런 결과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만 이 당시 이 김남규 박사님, 참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지난 당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버금가는 이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도 했는데요. 사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 지지율이 이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김남기 박사님,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한 원인 그리고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문이라고 봐야겠지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리얼미터 지난 월요일 조사인데요. 민주당은 40.6에서 34.5로 6.1%포인트가 빠졌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2.1%포인트가 네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역전 이제 격차가 더 벌어져야 되는데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죠. 이게 여론조사 꽃 이제 정당 지지율인데요. 전환 면접 방식은 민주당이 7.2%포인트가 하락했고요. 더 떨어졌네요. 예, 네. ARS 방식은 이제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8.9%포인트
그리고 지지율 격차는 무려 13.8%포인트가 네. 이제 좁혀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지역구의 득표율 격차가 5.4%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지지율이 이제 하락을 한다면 총선 결과가 아예 정반대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엄청난 이제 하락입니다. 네. 예, 그나마 이 지금 지지율이 다음 주에는 하락세가 멈춰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각종 조사에서는 추미애 당선자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 지지가 7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뭐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일부 그 보수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반감이나 또는 뭐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예. 이제 그 분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보다는 우원식 의원의 개인의 어떤 역량도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사실 7대3이나 뭐 6대4 정도로 추미애 당선자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 뭐 다들 그러려니 했을 텐데요. 사실 20, 30표 정도가 사실 우원식 의원 쪽으로 넘어간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결과는 그 결과는 대형 사고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의원들이 이제 민심과 당심이 주는 메시지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그 상황을 좀 안이하게 이제 인식을 한 건데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위임받은 권력 그렇죠. 네. 이라는 게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부 탈당하고 계신 분도 있던데 탈당은 하지 마시고요. 김난희 박사님 말씀대로 이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싹 다 고쳐야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윤석열 탄핵에 대한 직접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처음 실시가 됐어요. 이것도 박사님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표를 한번 보시죠. 여론조사 꽃에서 사실 처음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네. 해병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을 전제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한지를 네. 물었습니다.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탄핵이 필요하다가 56.3,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가 39.9였고요. ARS 조사는 62.1대 34.6이었습니다.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특검을 거부하는 재부의 의결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가정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실제 네. 상황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 박사님, 근데 탄핵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뭐 일종의 탄핵 상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네. 자, 임기 단축 개헌은 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헌을 해도 이 대통령의 임기는 줄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사실 저는 뭐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뭐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저도 한번 예,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차트 좀 올려. 네, 네, 네. 아, 이거 저 헌법 관련한 내용. 네. 헌법 네 헌법 좀 올려 주세요. 네. 아니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관련 128조입니다. 네. 여기 보면 그 두 번째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네, 아마 이 내용을 네, 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임기 연장이 아니고 임기 단축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그렇죠, 조항이거든요. 네. 부칙에 보시면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네. 이 헌법이 개정된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로 한다 하면 가능한 겁니다. 또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꼭 받아야 탄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후에 형사처벌을 받았거든요. 원래 재임 중에는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사실만 있다면 네. 예, 탄핵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5월 넷째 주 윤석열의
탄핵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낮아져서 조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예상됩니다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탄핵 지수를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보정한 후에 이제 그 부정과 긍정, 부정을 긍정으로 나눈 값을 이제 탄핵 지수로 삼았습니다. 2016년 4월 넷째 주 박근혜 지지율이 17%로 떨어지면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0월 26일 이제 태블릿 PC 보도 후에 그 다음 주에 지지율이 5%로 급락을 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국면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사실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그렇죠.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갤럽이 17%로 떨어지기 직전인 10월 셋째 주에 이제 상황을 제가 살펴봤더니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은 긍정 25, 부정 64였고 리얼미터는 긍정 28.5, 부정 64.5였습니다. 이거를 지금 탄핵 지수 형태로 계산을 해봤더니 갤럽이 2.8, 리얼미터는 2.3이었습니다. 그 둘을 합친 제 GR 지수라고 했죠. 네. 가 2.6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 탄핵 지수가 GR 지수가 2.6입니다. 그리고 꽃 지수는 2.3인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갤럽 조사가 없어서 5월 둘째 주 조사를 반영했습니다만 이 탄핵 지수 GR 지수가 2.6이 나온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셋째 주와 같은 수준입니다. 네. 자, 새로운 탄핵 지수입니다. 이 복잡한 수치를 간단하게 나타내서 훨씬 쉬운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번 주 탄핵 지수는 2.6이라는 겁니다. 박근혜가 탄핵으로 접어들기 직전인 2016년 10월 셋째 주와 같은 수준입니다. 자, 오늘 신통할 탄핵 열차 여기까지 달렸습니다. 신통할 탄핵 열차는 탄핵의 그날까지 계속 달려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유상의 신통알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알 내일 아침 6시 다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만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